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가 50억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구속된 가운데 또다시 운영법인의 탈법,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리의 복마전을 부산시 수산당국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묵인, 비호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운영법인 감천항 수산물시장 주식회사는 2년 연속 적자일 경우 다른 업을 겸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버젓이 냉동창고를 겸용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3년 연속 적자 시 운영 퇴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로 장부를 조작한 의혹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6일 NSP통신이 감천항 수산물시장 주식회사에 기업신용보고서와 기업분석보고서를 A회계법인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제기됐습니다. 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감천항 수산물시장은 2009년 32억 4천만 원, 2010년 13억 4,600만 원의 단기 순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겸용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단기 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어 2년 연속 적자 경영을 한 감천항 수산물시장은 냉동창고를 겸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천항 수산물시장은 수산물시장 외에 냉동창고를 버젓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산시 산하 수산당국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측은 운영법인에 대해 단 한 번도 단속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운영법인을 관리하는 공무원인 관리사업소 측의 태도입니다. 경업사업을 하면서 초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경영이 되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제 불로시션을 찾으려고 하면은 뭔가를 갖다가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투자하면서 처음에 적자가 되는데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요? 다, 두 개 법인 다. 그래요? 네, 흑자로 돌아섰어요. 2년 적자 경영이면 뭐 냉동창고 겸용을 못하고 3년 적자 경영이면 그런 게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런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요.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3회 연속에서 부진하면은 그러니까 대출 대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3회 연속이 아니고 딱 한 번 그랬어요. 언제? 그게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2010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참 투자할 때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섰고 흑자로 돌아섰고. 예.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분석한 A회계 법인이 지적한 감천항 수산물시장의 2011년 분식회계 의혹입니다. A회계 법인의 분석 결과 감천항 수산물시장은 200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적자 경영을 했지만 2011회계연도에 재고자산을 속이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A회계법인은 재무상태표의 2항 재고자산 부분에서 2010년 재고자산으로 신고된 부분이 27억 5,100만 원인데 다음 해인 2011년 재고자산도 공이 27억 5,100만 원인 것을 근거로 재고자산을 속이는 방법으로 2011년도를 흑자로 돌려놓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1년간 상품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어야 가능한 것으로 수산물 유통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A회계법인도 회계장부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천항 수산물시장이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회계법인은 현행 농안법상 3년 연속 적자 경영일 경우 퇴출된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요거는 은행이나 감독 기관을 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요 혐의가 지금 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 예, 분식회계. 지금 농안법상 네. 적자가 나면 퇴출이 되고 돼가 있는 거라. 네네. 그것을 배보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 그런 걸까요? 요 분식이지. 20억 적자가 날 회사가 네. 요걸 손대밀어서 1억 2,500 이익이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A회계법인의 분석이 확실하다면 2011년도에 1억 2,500만 원의 흑자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처럼 재고자산을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당초 수산물 교역의 중심왕 역할을 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설립된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시장 운영법인의 탈법,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시급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